네, 안녕하세요. 어겔 솔담비입니다. 오늘은 어겔에 놀러 오셨다가 지금 기타들을 몇대 시연해 보신 손님과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대하신 지 얼마 안 되셨다고. 아, 먼저 좀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대하시자마자 어겔로 달려오신. 네, 저희가 오늘 요 지금 몇대 시연하셨는데 요 모델이 지금 테일러 214C죠. 네, 올해 사실 좀 스펙이 변경돼서 시트카이 인디안 로즈도 전체 무광으로 해서 나왔는데, 인디안 로즈드가 드디어 이제 사용이 되네요. 사이트에서 없어도. 네, 요 모델 어떠셨어요? 테일러 이게 탑 소리인데 네. 보통 국산 올솔이랑 비교를 많이 하는데 네. 사실 쳐보니까 올솔리드랑 차이를 못 느낄 정도로 울림도 좋고 테일러 특유의 샤방샤방한 거에다가 이제 저음까지 보완이 좀된것 같아서 에에. 개인적으로 방금 뭐 이스트만이나 블루리지나 시그마 올솔리드 모델들이랑 쳐봤는데 네. 제가 선뜻 뭐 테일러 통소리가 좀덜 좀. 좋다거나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들고 그쵸. 네, 정말 이게 좀 다른 매력을 많이 갖고 있어서 그리고 이제 특히 제가 알기로 내기 옛날에 네. 이거보다 더 넓었어요? 샤펠 구형이었는데 에에에, 지금 맞아요. 내기 좀더 피니쉬가 잘돼 있어서 아, 피니쉬도. 손에 좀 아, 그렇네요. 되게 넥감이 많이 에에. 매력적인 것 같아서 그리고 43mm라 잡기 편하고. 손 잡거나 이제 땀 많은 사람들이 어허. 잡으면 엄청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 맞아. 맞아. 확실히, 저도 아까 딱 쳐보고 놀란 게, 저음이 생각보다 나오더라고요? 네, 진짜 원래는, 네. 테일러가 고음만 좋다는 그런 평이 사실 많은데 예전에 좀 그랬죠. 한 10년 전쯤에 그랬는데, 저도 이거 저음이 워낙 좋아서, 저음이 진짜 한 번만, 네. 스트럼도 한번 부탁드립니다. 요 모델이랑 또몇 가지 모델 시연하셨었는데, 요 모델 말고 또그 다음에 인상 깊게 좋았던 게 어떤 모델 있어요? 이스트만이 아, 저는 키쉬 잘 모델. 네 제가 사실 별 관심이 없는 브랜드이기도 한데 제가 이기도 한번 했는데 보여드릴게요. 이걸로 하시고. E6D의 TC 모델이에요. 이게 TC라서 이제 서멀리 큐어드의 약자. 그래서 열로 약간 좀 터치를 해줬다. 네, 약간 이제 요즘 많은 하이엔드 기타들도 하는 타나목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테일러랑은 또 다른 매력으로 얘는 정말 그냥 한 번, 그러니까 좀 편하게 쳐도 좋은 소리가 잘 나고 아. 밸런스가 좋아서 스트럼을 세게 쳐도 네. 음이 깨지지 않고 아하. 되게 부드러우면서 되게 터지는 아하. 그런 느낌이라서 네. 오. 테일러랑 이거 둘다 너무 좋아서 어허. 뭘 선택해야 될지 아, 모르겠네요. 뭐, 뭘 하셔도 싸게 드립니다. 네. 오케이. 네, 한번 부탁드릴게요. 풍성하네요. 네, 진짜 엄청 네, 아유, 감사합니다. 요 모델은 확실히 테일러랑 비교했을 때 넥은 테일러가 좀더 편하고, 그쵸?
얇고. 근데 이게 손 크거나 네. 엄지 쓰는 분들은 이게 더 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오히려. 손에 꽉 차서 이게 아. 엄지로 이렇게 운지할 때 맞아. 되게 편해요. 테일러는 오히려 공간이 남는데 아하, 이제 엄지 그렇지. 운지를 많이 안 하시는 분이면은 아, 크게 상관없을 맞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맞아. 네. 많은 분들이 무조건 얇은 넥이면 편할 거라 생각하는데 네, 네. 꽉 차도 편하죠. 네. 그 부분이 있죠, 확실히. 오히려 힘이 잘 잡혀서. 아하. 근데 둘 다 편한 쪽에 속해서 사실 아하. 크게 호불호 안 갈리는 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하. 이제 아마도 이제 조만간 뭐 나중에 한번 보시고 상황 보시고 타이밍 맞게 이제 구매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만약에 한다면 현재로서는 어디 쪽에 좀 더 마음이 좀 가세요? 뭐 둘 다 좋은 기타지만 캐릭터가 워낙 달라서. 아직은 선택을 못했는데 저는 아마 교회 에서 네. 쓰니까 네. 솔직히 지금은 이제 답을 못 드리겠고 네. 아마 이제 기도해보고 노래, 네, 노래할 때 좀 네. 어울릴 교회 쓰셔야 되니까 네. 기도해보고 결정하시는 걸로. 애초에 테일러만 고려하고 왔는데 얘가 지금 새로운 다크호스 있기 때문에 아, 기도해보고 네, 고민이 됩니다. 아, 네. 죄송해요. 계속 개그 욕심이 나가지고 네. 기도해보고 계속 밀었는데 한 번도 안 웃어주셔가지고 아. 아, 감사합니다. 한번 웃어주셨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해서 이 두 가지 모델 시연해보러 오신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나중에 또 뵐게요. 네. 편하게 그냥 놀러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네, 여기 오늘 아이스 아메리카노, 오늘 저희 전 선생님이 네, 오늘 타주신 아메리카노예요. 네, 저기 여기 머신 있고 저희가 타드리니까 네, 언제든지 편하게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